특히나 지금 이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전국적으로 다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서울과 경기와 인천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도권 시장들이 뭐 이렇게 뭐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도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수도권의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한마디로 정의를 했을 때는 울퉁불퉁 관망세다. 자,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왜 울퉁불퉁이냐? 자, 지금 뭐 조정이다, 아니면은 뭐 하락이다, 뭐 숨고르기다,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올라갈 곳들은 또 올라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떨어질 곳들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뭐 같이 공존하는 그런 혼조하는 시장이다라는 측면에서 울퉁불퉁 장세다. 자, 근데 이 울퉁불퉁 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은 관망을 하고 있는, 어디가 올라갔네? 어디가 떨어졌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 자, 이렇게 계속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울퉁불퉁 관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가장 좀 그 뭐 하락의 시그널이다. 뭐 이제 좀 집값 안정의 신호가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꼽고 있는 게 바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뭐 요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라는 그 지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 숫자가 100보다 크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매도자보다,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지표거든요. 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렇죠. 매도자들이 큰 소리 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도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100보다 아래쪽, 만약에 뭐 90이다, 80이다 이렇게 되면 이 시장은 거꾸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살 사람은 적은데 팔 사람은 많으면 당연히 사려고 하는 사람들, 매수자들이 큰 소리 치겠죠. 자, 그러면 깎아주면 안 깎아주면 안 살 거야. 자, 이렇게 하면 금액이 내려갈 수밖에 이제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보고 우리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서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도자 우위 시장을 계속 유지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팔려는 사람은 적은데 사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지표가 바로 뭐 한 107.2까지 이렇게 올라갔었죠. 자,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107에서 계속 쭉쭉쭉쭉 7주 연속 하락해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00.9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럼 일단 이번 주의 하락폭만 해도 한 0.7 정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가자라면 만약에 90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라면 서울의 아파트 시장도 이제는 그렇죠. 오히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적어지는, 그래서 사려는 사람들이 큰 소리치는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지금 전환되는 것이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또 KB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벌써 80, 뭐 7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또 다른 지표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라면 지금 매도인들은 좀 팔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매수자들은 좀 주저주저하는 바로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자, 8월 첫째 주에 113.2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이나 도봉이나 강북 같은 주로 이제 중저가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뭐 2030 세대들이 특히나 그렇죠. 뭐 영끌이다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이쪽으로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뭐 사실은 뭐 엄청나게 뜨거웠던 시장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노도강 같은 경우에도
4.1까지 떨어지는, 그렇죠, 큰 폭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전환 국면, 터닝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던 곳, 이렇게 지수가 엄청나게 높았던 것이 전환 국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폭 자체도 엄청나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서울만 이러냐? 자,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나 인천 같은 수도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 다가 한 104포인트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한 전주보다 0.6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이거조차도 지금 7주 연속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매 수급 지수로만 본다라고 한다라면 뭐 이미, 그렇죠,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전환되는 거의 코앞까지 와 있어서 이제는 좀 매수자들이 오히려 좀 큰 소리 치는 이런 시장이 돼가고 있다. 요렇게 조금 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요. 자,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에, 그러면 뭐 매수자 매도자 이게 아니라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평균 실거래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평균 실거래가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1제곱미터당 약 한 210만 원 정도, 만약에 평당 가격으로 한다면 평당 약 한 700만 원 정도, 그렇죠, 요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1제곱미터당 약 한 6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가 한 25만 원 정도, 물론 절대 금액 자체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7개월 연속 계속 상승만 하던 것들이 실제 평균 거래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 특히나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이 세 개 전체 다가 어느 정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값 하락 신호가 조금씩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매도인들은 조금 마음이 좀 급해지죠. 자, 일단은 상향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지금 정도 고점일 때 빨리 팔고 내가 좀 더 좋은 쪽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자, 또 어떤 분들은 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 고점일 때 빨리 내가 시세 차익을,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세가 좀 꺾여 있으니까 약간 금액을 낮춘 금매물로 좀 던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주택자라든지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실수요 쪽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금액이 그렇게 높을 때는 계속 쫓아가더니 오히려 금액이 조금 낮아지니까, 그렇죠, 오히려 조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뭐 세미나나 이렇게 그 개인 상담들을 한다고 보더라도, 자, 이런 국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 지금 사야 되냐, 뭐 안 사야 되냐, 지금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정말 이런 좀 국면에 와 있는 게 실제 현장에서도 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지금 대출 규제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은 게 바로 2030 세대들이 되게 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주저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좀 더 좀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6억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6억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2030 세대들한테 직격탄이 되겠지만, 오히려 6억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대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더 많이 몰려가는,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 거래량 중에서 거의 37%가량이 거의 6억 이하로 거의 채워지고 있어서 좀 더 큰 풍선 효과가 좀 나타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전체 시장보다는, 아까 제가 울퉁불퉁이라고 했는데,
입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오히려 좀 활성화되는 시장도 있어요. 지금 특히나 목동 같은 경우가 특히 양천구가 25개구 자치구 중에서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쪽인데 지금 목동 1단지죠. 전용 48제곱미터 굉장히 소형 평형대잖아요. 자 이게 최근에 13억 6,500까지 거래가 됐어요. 이게 지금 올 3월만 하더라도 한 11억 6천 정도 하던 건데 2억 정도가 지금 올라간 거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잠원동 쪽에 그 신반포 지금 리버뷰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35억 하던 게 37억 5천까지 이제 30평대가 여기도 지금 37억 5천까지 가는 그렇죠. 올해 신고가가 나오는 그래서 거래 절벽 속에서도 지금 똘똘한 한채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자, 그러니까 울퉁불퉁하다라는 게 지금 중간에 있는 좀 시장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면 6억 이하의 아예 저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15억, 20억 넘어가는 고가 시장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 자, 또 하나가 지금 뭐 그 불확실성을 하나 높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내년 대선이라는 거죠. 지금 내년 대선 앞두고 정말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여당하고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또 전혀 반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아 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그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어서 결국 부동산 시장이 관망 쪽으로 그 심리가 좀 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